올해 만 75세 7학년 5반입니다. What? 저희가 허리 협착증을 극복한 비결은요. 근데 이 허리 협착증이란 게 운동으로 다 극복이 가능한 건가요?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주변에 근육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신경이라든가 이런 근육이 많이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풀어주게 되면 이제 통증이 또 완화가 되죠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, 근육을. 그래서 스트레칭 유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.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동작이 비교적 그래서 좀 쉬워한 거니까 그 동작을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제 두 번째 동작 하시고 또 두 번째 동작 익숙해지면 세 번째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. 처음부터 이제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올리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저는 그렇게 비법은 없어요. 튀김 종류나 뭐 인스턴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. 라면도 안 먹어. 라면도 1년에 5개나 먹나? 계란 삶은 거? 아니면 서리태 콩? 콩물을 해 먹든지 밥에 콩을 넣어 먹든지 소고기 좀 먹어. 다른 고기는 잘 안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내가 먹는 편이고.